배우 고소영이 광복절날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15일 고소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본 여행을 하며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는 남편인 배우 장동건과 14살 아들, 10살 딸과 동행했는데요. 고소영은 명품 브랜드 가방을 메고 일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잡화점, 편의점, 애니메이션 소품점 등을 방문하고 일본 식당에서도 즐겁게 인증샷을 찍었는데요. 옷과 액세서리가 거의 명품이었으며 심지어 장화까지 고가 브랜드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진들이 게시된 날입니다. 고소영 가족이 언제 일본 여행을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사진을 올린 날은 광복절이었는데요.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행은 개인 자유이며 광복절에 일본 여행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으나 굳이 일본 사진을 이날 올렸어야 했는지에 대해 네티즌 사이에서 비판의 댓글이 쏟아졌는데요. 이에 고소영은 황급히 사진들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빠르게 확산된 후였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진행된 세대별 광복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에서 광복절 연휴를 이용해 일본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0.6%, 즉 10명 중 5명이 일본 여행을 갈 수는 있지만 광복절 같은 의미 있는 날에는 가능한 피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19.9%는 양국의 역사적 관계를 생각할 때 일본 여행을 가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반대로 언제 어디를 가든 개인의 자유라고 응답한 비율도 29.5%였는데요. 10명 중 3명이 광복절 연휴에 일본 여행을 가는 것은 개인 자유의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